살랑이는 바닷바람이 부는 따뜻한 햇빛이 비추는 맑은 오선봉 계곡물과 비옥한 토양이 공존하는 이곳은 대한다업 보성 녹차밭입니다. 녹차 수도 보성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녹차밭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습니다. 1957년 한국전쟁으로 불모지가 된 활성산 기슭을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보성 주민들과 한 그루 한 그루 차나물을 직접 심었습니다. 산기슭에 위치한 계단식 첫 번째 녹차밭. 300만 그루의 삼나무로 둘러싸여 있어 풍부한 차의 향미를 가지며 자연 차향 효과로 찻잎의 색상이 뛰어납니다. 해변가 평야에 위치한 두 번째 녹차밭은 살랑이는 바닷바람과 촉촉한 해물을 머금은 찻잎이 자라납니다. 각기 다른 고도의 재배 환경을 지녀 다양한 차나무종을 적합한 최상의 조건에서 길러냅니다. 갓단잎들을 신선한 상태로 신속하게 가공하여 깔끔한 맛과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오랜 시간 차를 만들어 축적된 노하우로 좋은 품질의 차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해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보성 녹차밭을 가꾸고 차를 만들어 온 대한다업. 처음 차밭을 일구고 차를 만들며 지닌 신념 그대로 대한다업은 보성 찻잎이 머금고 있는 가치를 품고 한결같이 나아갑니다.